네, 저는 내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전에 한번 자동차 트렁크에 설치하는 식빵등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식빵등은 설치 후 은은하고 아름답게 변한 모습에 만족도가 높아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고 DIY 설치를 도전하고 계시는 인기 제품입니다. 곧 날이 선선해지면서 차박 또는 차크닉을 하기 딱 좋은 계절이라 차박 매니아분들은 이미 스케줄도 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식빵등은 안락함과 무드등 느낌의 감성적인 분위기 연출을 가능하게 하고 또 어두운 공간에서는 조명 역할도 해서 차량 주변의 장비나 물건 등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사실 식빵등은 자동차의 순정 부품이 아니라 경관 조명, 간접 조명 등으로 이용되는 플렉시블 LED바를 자동차에 응용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개개인에 따라서는 식빵등이 너무 튀어 보이는 것 같아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즘 신차의 최상위 트림에만 옵션으로 제공되는 순정 부품인 LED 테일게이트 램프 DIY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지금 보고 있는 게 앞에서 얘기했던 LED 테일게이트 램프야. 가로 길이가 25cm 정도 되는 크기의 도톰한 편이고 투명 커브 안에 8개 홀이 있고 그 안에 LED가 하나씩 끼워져 있는 형태로 돼 있고 램프가 켜졌을 때 빛이 정면이 아닌 약간 아래쪽을 비출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어. 그리고 중간 부분에 터치식에 온오프 스위치가 있고 필요에 따라 밝기 조절은 물론 끄고 켤 수 있도록 돼 있어. 현재 이 테일게이트 램프는 카니발 KA4, 버뉴 산타페 TM, 투싼 NX4, 아이오닉 5, EV 6 등의 차량의 최상위 트림에만 제공되는 옵션으로 순정 부품이야. 오늘 준비한 램프는 카니발 KA4 그래비티 트림에만 장착되는 부품인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동일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산타페 TM의 램프가 더 저렴하니까 산타페 부품으로 구매를 하는 걸 추천해. 오늘 장착할 차량은 투싼 차량인데 여기 위쪽에 있는 테일게이트 상부 트림의 중간 부분에 장착을 할 거야. 가장 먼저 상부 트림 커버를 손으로 잡아당겨서 분리를 하고 램프를 장착할 곳의 정확한 위치를 줄자를 이용해 가운데를 체크해 준 다음 온오프 스위치가 아래쪽으로 향하게 트림 커버에 올린 다음 고무 커버 부분만 분리해 중간 부분에 위치하게 하고 고무 커버의 모든 구멍 부분을 송곳을 이용해 트림 커버에 구멍을 내주고 다음 램프 뒷면에 커넥터 위치를 체크하고 그 위치를 칼 또는 드릴을 이용해 구멍을 낸 다음 트림 커버의 뒷면쪽 구멍에서 나사를 이용해 램프와 결합해주고 차량의 좌측 측면에 있는 트렁크 램프 커버를 트림에서 분리해내고 램프도 분리를 한 다음 배선은 상부 트림 커버가 결합되는 쪽 안쪽에서 시작해 고무 주름관을 통해 트렁크 램프가 있는 곳까지 빼내주면 되고 빨간색 배선은 트렁크 램프의 빨간색 배선에 그리고 검은색 배선은 노란색 배선에 연결해주면 되고 트렁크 램프는 다시 결합해 제자리에 끼워주면 되고 장착된 테일게이트 뒷면 커넥터에 배선 커넥터를 끼워주고 트림 커버를 장착하면 끝나는 거야.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해볼까? 트렁크를 열면 이렇게 자동으로 켜지고 화려하거나 튀어 보이질 않으니까 괜찮은 것 같고 또 이 정도 밝기면 야간에도 짐을 싣거나 내리고 차박이나 캠핑을 할 때도 꽤 도움이 될 것 같네. 또 램프의 LED가 아래를 향하고 있어서 트렁크를 열었을 때 눈이 부시지 않아서 좋아. 스위치를 터치하면 밝기 켜지고 다시 한번 터치를 하면 밝기가 조금 약해지고 한 번 더 터치를 하면 이렇게 끌 수도 있다는 점도 좋은 점인 것 같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식빵등과 같은 감성과 분위기는 덜하지만 튀어 보이는 게 싫은 분들에게는 꽤 실용적일 것 같습니다. 혹여 설치하시다가 실패하셔도 트렁크 트림 부분만 따로 구매가 가능하고 저렴하니까요.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즐거운 내재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요.